제가 해방을 25세 때 북한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 나라, 우리나라에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 일본 사람이 살고 나는 그 옆에 신부름꾼으로 말이죠. 붙어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한번 사는 것 같이 내 나라에서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나라, 우리나라에서 살게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공산 정권이 먼저 차지하고 와서 들어와서 살지만은 내 심부름하고 내 노예가 되라. 그래서 얼마 살아보니까 여긴 내가 살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까지도 잃어버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에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오니까 나라다운 나라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또 나도 그 만드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일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과 설교를 들은 길이 있고 또 대학에 다닐 때에 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교육계에서 살아봤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정신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중앙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나한테 주어진 책임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 제자들을 잘 키워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학문을 중고등학교 있더라도 계속해서 학문과 지식을 키워야겠다. 세 번째는 내 인격을 키워서 사회 어디 가든지 누굴 대하든지 부끄럽지 않게 서로 존경하고 존경을 받고 그 존경받는 인격을 갖춰야겠다. 그래서 중앙중고등학교에 7년 있는 동안에 제가 많이 철들었습니다. 또 이제는 사회인이 돼도 좋겠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셈입니다. 교육자로서 제일 좋은 건 민구환이 내 제자들을 잘 키워서 나보다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제가 7년 동안에 정말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여럿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캐나다에 갔을 때 토론토 대학에 윤택순 교수라고 있었는데 캐나다는 이제 미국하고 달라서 대학 교육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미국은 이제 높은 대학, 중간 대학, 낮은 대학에서도 이제 캐나다 다 비슷한데 거기에서 이제 토론토 대학은 가장 인정받는 대학인데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처음 정교수가 됐습니다. 그 만나고 나니까요. 마음에 내 제자가 이렇게 좋은 교수가 돼서 나는 상상도 못할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또 한 분은 광록윤 교수라고 있는데 내가 미국에 가면 자기 집에 와서 좀 머물러 달라고 그래서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 교수가 미국 세르이스 대학의 교수이시면서 공업 경영학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물론 영어로 썼죠. 그런데 그 책이 중국의 북경대학의 교재가 됐습니다. 북경대학의 중국어를 번역이 돼서 이제 그 교재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요. 역시 내가 제자들 복을 받았단 말이죠. 나는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데 그 좋은 제자들이 생겼다. 또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의 국어 국문학, 국어학이죠. 국어학의 이기문 교수, 김완진 교수가 있는데 이건 서울대학 국어학계의 아주 대표입니다. 다 내 제자입니다. 또 우리 정진혁 추기영님, 그분도 중학교 때 내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구 만나면 중학교 때 그 학생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김영석 선생이 우리 담임 선생이었다고 그러고요. 그 마지막에 그 내 종교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못 오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세 가지 가운데 내가 내 제자들을 키운 거 참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교육계에 가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사랑이 있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그것이 제 교육의 표준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 그걸 제가 쌓아올렸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은 자기 지식만큼 일하게 돼 있습니다. 내 지식이 얼마나 높으냐 그만큼 일하게 돼 있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돼도 자기 아는 것만큼 일하지 그 이상은 못합니다. 장관이 돼도 자기 아는 것만큼 일하지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지식만큼 일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 지도자가 좀 되겠다 하게 되면 누구 못지않게 지식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도 내 공부는 꾸준히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을 키우는 겁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외국 사람을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인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존경을 받고요. 또 인격이 있는 것만큼 인생의 수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같은 데서 가르치는 것이 참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존경해라 말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인격을 갖춘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것, 또 나보다 좋은 점을 찾는 것.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방의 나쁜 점만 자꾸 욕합니다. 우리 정치계가 자꾸 이런 걸 민구하니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인격이 올라 못 갑니다. 누구에게든지 나보다 좋은 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또 원수를 맺는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격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갖춘다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존경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요새 사회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에 비추게 되면 우리 사회라는 거 이렇게 무한 경쟁이라 그럽니다. 직장에서도 서로 경쟁하게 되고 또 나라도 경쟁하게 되고
뭐 올림픽 때는 운동 경기다 경쟁하는데 그 경쟁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구관이 이기적인 경쟁을 항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잘 못돼야 내가 잘되고 저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하고 어떤 때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고도 내가 올라가야겠다 그랬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가만 보게 되면 전부 이기적인 경쟁입니다. 나 잘되기 위해서 남들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는데 그런 사람이 나이 들고 인생을 그 다 끝날 때쯤 되게 되면 사회악을 남깁니다. 사회악을 남기고 고통을 남기니까요. 인격을 갖췄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쭉 살아보면 예외가 없어요. 이기주의자는 행복하지도 못하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서 인격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어떡하는가?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요새 우리 국회에서 오는 소식 같은 가만 들어보면 축구 선수도 외국에 나가서 경기할 때는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이기면 박수 쳐주고 지게 되면 다음번 내가 잘해야지 그럽니다. 이번 경기에 졌으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또 이겼으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겼는데 다음번에는 저 팀이 이길지 모르겠다. 그게 선의의 경쟁입니다. 뭐든지 그렇게 생각해야겠는데 이 선의의 경쟁을 할 줄 모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올라가야지, 출세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사회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중학교에 있을 때 쭉 배웠는데 고맙게도 우리 중앙중고등학교의 교수 되시는 분이 인천 김성수 선생입니다. 그분한테서 배웠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인간적으로 철들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말씀드리게 되면 도살 안차오 선생님을 배웠을 때 애국심을 배우고 인천 김성수 선생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인간관계를 배웠습니다. 인간관계는 이래야 한다. 그 인천 선생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중학교 했죠. 고려대학을 인수해서 좋은 학교 만들었죠. 동아일보 했죠. 경성방직 했죠.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그 네 가지를 다 살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큰 업적입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를 다 어떻게 살렸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동아일보를 당신이 다 만들어 놓고서는 당신이 사장을 안 하고 송진우 선생 보고서 당신이 나보다 유능하니까 좀 맡아달라고 또 고려대학을 다 준비해 놓고서는 현상현 선생 같은 분한테 좀 좋은 대학 만들어 달라고 중학교도 최주선 씨 같은 애에게 맡기고 다 이렇게 맡기고 당신은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다 성공했습니다. 또 정치를 마지막에 하셨는데 가만 보면요. 언제나 정치할 때도 나보다 유능한 사람, 나보다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사람을 먼저 앞세우지 내가 먼저 가겠다. 그게 없습니다. 그 고려대학의 김성식 교수님이라고 역사학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오래 이제 인천 선생하고 가까이 지낸 분인데 나 만나면 그럽니다. 인천 선생이 살아계실 때에는 야당에 분열된 길이 없다고 언제나 합하고 합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인천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야당에 한 번도 합해보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만큼 그 한 분의 인격이 높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연세대학교에 30여 년 있었으니까요. 뭐 대학에서 교무처장 좀 맡아달라, 뭐 보직 좀 맡아달라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그러면 내가 총장 보고서 한 3-4일 좀 기다려달라고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나보다도 유능한 분, 나보다도 더 잘할 분을 교수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초대합니다. 나보다는 어느 교수님이 좋겠다고, 이분이 더 좋겠다고. 그리고 난 또 다른 일 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손해본 거 없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도움도 했고, 나는 또 내일을 했으니까 또 뭐 좋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천 선생에게 더 고맙게 생각하는 게 민구하니,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 한 가지 하는 거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한 거 한 가지 하는데 그 민구하니, 이 사람을 키우게 되면 이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 사람이 그 직책을 맡게 되면 내가 하는 거나 누가 하는 것보다도 도움이 될 테니까 내가 그분을 섬기겠다, 도와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고 키워주는 거 참 그 대단한 분입니다. 전부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장덕수 선생은 밖에서 볼 때는 인천보다 위에 있습니다. 정치의 정당의 책임자고 그러고요. 인천은 그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덕수 선생이 인천 선생이 뭐 한다 하게 되면 가서 도와드립니다. 뭐든지 그 도와드립니다. 이제 그거의 명관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나는 양보할 줄 아는 거. 나는 더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모실 수 있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한테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후배를 키우고 또 교육계에 있으면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 그의 나이 들어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 제자 가운데 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연세대학에서 표창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 제자니까 이제 축하해 준 일이 있는데, 그 제자가 표창을 받고서 하는 말이 명고하니,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몇십 년 동안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다고. 근데 그때마다 떠오르는 거에 이제 내가 이제 내 강의를 했으니까요. 우리 김영석 선생님 같았으면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또 나보고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 그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된 민구안이 항상 느끼는 게, 내가 내 제자를 사랑한 것보다는 내 제자가 나를 더 사랑했구나 말이죠. 그 스승으로 있을 땐 모릅니다. 사회 나오게 되면 다 나타납니다. 나는 여러 제자를 키웠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 그저 다 뵀는데, 그 제자들은 선생 가운데서 나를 더 사랑했구나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경쟁, 좀 그런 말 안 씁니다만은, 이기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버림받고요.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일하고요. 사랑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추대할 줄 아는 사람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좀 많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다 남았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살았거든요. 아마 그건 뭐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을 만들고 정치에 열중하기 시작하면서는
절반은 남고 절반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영구 집권해야 할 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평생을 나라 위에 살았으면 정말 존경받고 다 좋았을 텐데 나라를 위해 살다가 내 정권을 위해 살다가 나 위해 살 때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경쟁은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모셔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 사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7년 동안 중학교 있을 때 한 인간으로서 내가 하는 일에 성실했단 말이죠. 7년 동안에 많은 걸 제자들을 사랑했고요. 지식은 그냥 쌓아올렸고요. 이런 이만한 인격이면 괜찮을지 모르겠다 하는 것도 배웠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나고 부산에 피난가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무슨 고민인고 하니 교육은 중고등학교 교육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건 내 아들 딸들 키우는 것 같았어요. 그 정말 교육은 중고등학교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활동은 대학 교수가 되고 좀 넓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가는 것이 더 넓게 사회활동이 될 텐데 그냥 중고등학교 교육자로 남을까 학문과 사상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까 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의 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스스로 판단해 봐야겠다. 그래서 중학교 있을 때 한 학기 휴가를 얻었습니다. 한 학기 휴가를 얻고 그 휴가를 얻은 동안에 고려대학도 연세대학 다른 세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 봤습니다. 그 시간 강사를 세 대학에 쭉 나가 보니까 내가 중고등학교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긴 했지만은 다른 교수들한테 특별히 떨어지진 않겠다 할 수 있겠다 그 자신이 생겼는데 세 대학에서 다 전임으로 오라고 말이죠. 우리 대학으로 오라고. 그래서 연세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가니까 이제 학문은 내가 그동안 계속했으니까 괜찮고요. 또 좋은 선배 교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인격적으로 내가 교수다운 자격이 없다 하는 생각은 미안합니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즐겁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학문과 이제 사회활동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이제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를 갔는데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 평균 수명이 많이 낮았으니까요. 우리 선배 교수님이 회갑이 됐다. 회갑잔치 하고요. 정년퇴직한다. 65세 학교 떠나고 그러면 굉장히 나 오래 산 분인 줄 알았습니다. 나도 60될 때까지 살 수 있다 하기도 하고요. 나도 저 교수님 같이 정년퇴직까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면 회갑까지 살고 정년까지 사나. 지금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우린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연세대학교 정년퇴직할 때 65세 정년퇴직할 때 우리 선배 교수님들 쭉 명단을 쭉 보니까요. 제일 오래 산 교수가 김규삼 교수가 경제학과에 그분이 90세예요. 그러니까 90세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한 25년 동안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내가 해갑이 되대요. 뭐 빨리 됐대요. 그 해갑이 되니까요. 나는 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늙었다 그래요. 사회가 말이죠. 그 예를 들어 뭐라 우리 후배 교수들도 며칠 전에 학교에서 만나면 인사가 달라져서 전에는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가 지났다 하니까요. 옆에까지 찾아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또 요새 뭘로 소일하세요? 이제 공부도 다 안 하는 줄 알아요. 이제 청년때 지내니까요. 그래서 이게 내가 늙었나 안 늙었나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는데 5년 있다 쫓겨나는 게 틀림없거든요. 5년 있으면 정년 나가는 게 틀림없으니까요. 5년은 정말 좀 열심히 일하지 보자마자 많이 일해야겠다. 5년 동안 쫓겨나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됐습니다. 정년이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성별에도 해주고 뭐 다 뭐 이제 뭐 얘기해주는데 가만 보니까 결론은 뭐인고 하니 너는 이제 늙어서 필요가 없으니까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후배들한테 맡기고 떠나라. 수고 많이 했다. 그게 정년이 바로 뭐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렸을 때에 너무 건강이 좋질 못해서 14살 났을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게 있거든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건강이 나빠서 오래 살지도 못하겠는데 그래도 나한테 건강을 주셔서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나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시작했거든요. 중학교를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어른 된 데니까 50세쯤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대만 살아도 그때는 해갑되면 뭐 큰 옛날이니까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이제 떠올라서 말이죠. 내가 14살 나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 기도로 출발을 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어길 수가 없다 말이죠. 근데 65세 정년이 돼서도 건강은 좋습니다. 건강이 좋다는 것은 일할 수 있다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별회 때 우리 철학과 후배들 보고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게 돼 있다고 내일부터 사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는데 나 도와달라고 나도 여러분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더 많이 하고요. 또 시간이 바빠서 외국에 나가는 일, 뭐 미국, 캐나다 교포들에서 가야하는데 못 다니다가 자유로우니까 많이 다니고요. 학교 강의는 후배들한테 주었지만은 공무원 강의도 많이 나가고요. 또 뭐 군에 대한 방송도 많이 하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5세 정년 퇴직하고서부터 80될 때까지는 정말 일만이 했습니다. 난 늙었다는 생각 해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있는데 내가 안 늙었다고 말이죠. 80까지는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느낌이 뭔 거 아니? 대학에 있을 때까지는 물고기가 강에 있는, 뭐 강에서 사는 것 같아서 좁은 데서 살았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떠나고 나오니까 강에서 바다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더 넓죠. 더 일도 많죠. 더 사회가 나한테 뭐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에 살던 물고기가 바다에 나오고 나니까 80이 될 때까지는 일 참 많이 했습니다. 좋은 책도 그때 다 쓰고 말이죠.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하고 비슷하게 산 내 친구인 안병욱 교수님, 김태길 교수님 다 우리 동갑입니다. 그 같은 철학과에서 일하게 했는데 그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게 손해지. 일할 때까지는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때는 건강의 표준이 뭐냐 하고 물으면 같은 나이에 누가 더 일 많이 하는가
그 권위가의 표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누가 더 권위가하냐? 내 나이에 나만큼 일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 권위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에 나만큼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권위가 내가 첫째입니다. 그건 좀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82세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 안병욱 선생, 김태일 선생이 좀 다 바쁘게 일하니까요. 서로 이제 만나고 뭐 그러지는 못하죠. 서로 위해 주는 거죠. 아까 내가 사랑이 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얘기 했죠. 우리 셋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안병욱 교수님이 좀 더 오래 건강해서 나라 위해서 일 많이 해줘야 할 텐데 김태길 교수님이 좀 더 학문적으로 크게 일해서 우리 사회 가치관을 만들어줘야 할 텐데 그러니까 나하고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나는 내일 나지만은 내 친구가 나보다 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족하지만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82세일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계열 안에는 노른자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 구실을 하는데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좋은 나이, 황금기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몇 살이었을까 그 얘기 해놨습니다. 이건 그 당시 얘기입니다. 다 우리 셋이서 50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50대쯤 되면 일을 많이 합니다. 아, 여러분 다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철이 덜 듭니다. 아, 선진국가는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가가 됐으니까 가능한데 우리가 50대에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요. 모두가 철이 덜 들었거든요. 그럼 철 드는 나이가 몇 살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뭔가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나이. 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나이는 돼야 하거든요. 그게 몇 살인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60은 돼야겠다. 아, 60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말이야. 그리고 다 보니까 50은 사실 철도 안 들었거든요. 일만 했지. 60이 되니까 내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나이는 60부터다. 그럼 60세 몇 살까지인가?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늙는다 하는 게 민국안이 성장이 끝날 때 늙습니다. 50에도 성장 못하면 그건 늙은 거고요. 80이 돼서도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60에서 몇 살까지 성장했는가? 75세까지는 성장했다. 학문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뭐 그때까지는 틀림없이 성장했다. 나도 이제 철학 교수로서 쓰고 싶은 책이 네 권 있었는데요. 하나는 학교 있을 때 썼습니다. 세 권은 다 70대에 썼습니다. 안병욱 선생도 그렇고 김태일 선생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5세까지는 성장했다. 근데 우리 그때 만나게 80이거든요. 그럼 이젠 더 성장은 못하겠지만은 얼마나 연장할까 그 문제입니다. 좀 연장해보자. 몇 살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 그때는 90까지 한번 가볼까? 90까지 가는 게 큰일이었거든. 90까지 한번 가볼까? 그랬더니 가보자 말이죠. 90 가서 다시 한번 만나서 보자마자. 그리고 이제 전화도 그리고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90까지 거의 갔습니다. 김태길 선생이 90 조금 전에 세상 떠나는데요. 그때까지 쭉 일했어요. 뭐
다니라고요. 안병옥 선생은 9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92세 때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때도 나락해서 많이 해요. 나는 늙었지만은 우리 국민은 좀 더 성장해야겠다고 걱정하고 그래요. 그 90까지 일했거든요. 나도 이제 90이 됐거든요. 90이 되니까 우리 선배 정석회 선생님 생각이 나요. 그 어른이 9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92세인가 3세 때쯤 됐을 때입니다. 내가 모시고 어디 좀 가게 됐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데 그 어른이 내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심심하시니까 나보고 가만히 앉아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76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차창을 내다보고 혼자 하시는 말씀이 뭐고 하니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 90이 넘은 분이 76세가 얼마나 좋은 나이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90세가 되고 나니까요 그분 생각이 나요. 야 이제 90대 돼도 좀 부끄럽지 않게 부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어떡하지 그런데 그 제가 90대 되니까요 두 친구도 다 돌아가죠. 옆에 있던 90대 되시는 교수님들도 다 세상 떠나죠. 살아계셔도 나오진 못하죠. 그러니까 아 이거 90이 한계로구나 말이죠. 아, 뭐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나도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공연이 욕심내고 그러지 말고 늙은이들 욕심내면 젊은이들이 욕하게 돼야. 그러니까 이제는 아름답게 다 양보하고서 이제 늙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도 한 번 더 가보고서는 뭔 여행 안 하고 말이죠. 중국이나 일본은 가깝지만 안 하고 이래도 이젠 그건 맞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끝내는 방법이 뭐인고 하니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만 다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을 끝내면 좋겠다 하는데 아 그 이상하대요. 한 가지 일 끝나면 또 다른 게 생기고요. 여름 끝내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자꾸 생기니까요.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그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구나 말이죠. 그래서 잘 가면 95세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 이상은 못 가지만 95세까지는 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어진 일이 맞아.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니까요. 주어진 일을 하자 하니까 95세까지 갔어요. 그런데 95세가 되니까 확실히 다른 게 있는데 뭐이고 하니 몸이 늙어요. 몸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다음부터는요. 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내 정신하고 내 몸하고인데 내 정신은 늙지 않고 그냥 가는데 몸이 늙어서 따라오질 못하니까요. 내 정신이 내 몸을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려우면 전부 몸이 주지 정신이 주는 건 없어요. 정신을 뭐 그냥 다 일하고 싶고 다 그런데 몸이 자꾸 끌어내려요. 그래서 아이가 내 몸이 원수로구나.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래도 갈 때까지는 뭐 가봐야지 어떡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97세가 됐을 때 자그마한 일인데 나한테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한번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조선일보에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책을 쓴 사람, 또 많은 독자를 가진 사람, 전부 해서 말이죠. 그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구의 책을 제일 많이 읽었느냐 하는 걸 조사를 했어요. 열 사람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열 사람 가운데 내가 끼어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다 60대, 70대인데 나만 거기 끼어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니까 내가 너 아직 안 늙었단 말이지. 네가 다른 사람 인정해 주는데 왜 늙었다고 생각하냐 말이죠. 그 내가 느낀 게 민구 안에
정신은 잘만 키우게 되면 절대 늙지 않는다. 몸이 늙는 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몸이 늙으면 할 수 없고 뭐 어떡하겠냐 그 말이야.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쓴 글도요. 문장은 과거가 좋아요. 형용사도 많고 감정이 풍부해요. 독자라는 게 이제 왜 느냐 하면요.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느낌이 같아야 돼요. 웃을 땐 같이 웃고 말이죠. 걱정할 땐 같이 걱정하고 그래야 그래요. 그래, 그거 있어야지 독자가 있는데 그건 이제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도 왜 내가 열 사람 가운데 끼었나고 생각해 보니까 사상은 내가 앞섰다. 그 사람보다 사상 내가 앞섰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내 선배 교수님들하고 강연을 가르치니까 이제 그 강연 선배 교수를 따라다녔는데요. 내 친구 교수들하고 같이 해볼 때는 그 내가 과연 괜찮은데요. 내 제자 교수들하고 같이 갈 때는 미안합니다. 경쟁의식이 생긴다고요. 내 제자도 나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학문도 앞서고 그러니까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너 따라오지 말아라 할까 봐 해보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사상에 앞섰어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 보고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말이죠. 왜 사상이 내가 앞섰느냐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라 걱정. 우리 민족을 위한 걱정이 많았다는 거. 그게 내 생각을 높여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 못지않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주는 교훈을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저는 신학은 안 나했어요.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 신학은 내가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는데 내가 철학 교수인 것만큼 신학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대학에서 자꾸 초청받아서 강연 가고요. 목사님들한테도 강연 가고요. 또 천주교에도 가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나는 천주교 가서 강연하는 길이 없거든요. 나는 천주교 가거든요. 왜요? 내가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나 혼자 말이죠. 한 번 3년 전인가요? 명동 주교 신부님이 우리 명동 성당에 와서 강연 좀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 갔어요. 갔더니 키가 크신 분이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나보고 깊숙이 인사를 해요. 나도 인사를 드렸는데 하신 말씀 명관이 선생님 제가 중학생 때 교수님 책을 읽고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면 천주교에 있지만은 제 신앙에 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요. 그건 내가 신학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신학교 다녔다는 것보다도 내 사상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97세에 거기에 끼인 거죠. 그래서 너 정신적으로 안 늙는다. 몸은 늙어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보자. 잘 가면 100살까지도 갈지 모른다, 맞아. 그래서 100살 넘으라고 나 생각을 못했거든요. 잘 가면 100살까지 갈지도 모른다, 맞아. 근데 99세가 됐습니다. 99세가 됐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우리 신문에 칼럼을 좀 써달라고 계속해서 써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젊은가가 있거든요. 하고 또 교수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시대 감각도 있어야 하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100년이나 사셨는데 지난 얘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했어요. 조선일보는 3년 동안은 좀 많이 썼어요. 많이 쓰니까 그 작은 책이 두 권이 됐어요. 근데 그 한 권이 중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중국 출판사에서 중국어를 보려고 해서 중국의 독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한 권은 이제 또 여기에 남고요.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동아일보에 개건 논설위원들이 있었는데
라고 같이 시작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요. 젊은 사람은 다 바뀌었어요, 이번에 보니까요. 근데 나는 남았어요. 나도 쫓겨날 줄 알았는데. 난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나 좀 도와준 분이, 동아리를 물어봤어요. 우리 교수님도 좀 끝내도 되냐? 그랬더니, 교수님 안 끝납니다. 그냥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중앙일보에서 또, 한 1년, 그, 조선일보 쉬니까요. 우리 좀 써달라고. 봐요.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어요. 이번에 오늘 우리 나온 책은 이제, 중앙일보에 썼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두 쪽을 쓰게 되니까요. 동아일보는 좀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문제를 취급하고요. 중앙일보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까 좀 이렇게 내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출판사에서 그걸 책으로 내겠다고 그래서 책으로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3천부 찍었는데 다 나가서 또 찍어야 한다고 뭐 그런데 그 책 어떤 구하기가 어렵다고 뭐 그래서 아마 독자가 좀 많이 생기던가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쭉 하고 보니까 그런 데를 잘 살았다. 이제 100살 넘기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꼭 생각이 젊었을 때는 1년이 10년 같이 멀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새는 달라지니까요. 꼭 1년이 10년을 압축한 것 같아요. 과거의 10년이 1년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내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민구환이 여러분보다 내가 먼저 이렇게 쭉 살고 보니까요. 몇 가지 우리 생각을 바꿔야겠어요. 제일 첫째로 바꾸는 게 민구환이 늙을 필요가 없어요. 안 늙어도 되는 걸 고연히 늙어요. 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김태길 선생, 안병욱 선생도 독자가 많은데 젊었을 때 문학을 좋아했거든요. 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했다 하는 게 민구환이 감정이 풍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늙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는다 하는 게 민구환이 제일 먼저 늙는 건 몸이 늙어요. 몸은 일찍 늙어요. 남자들은 24세까지, 여성들은 22세까지 성장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한 40쯤까지 연장하고는 내려오게 되세요. 이거 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래요. 근데 정신은 절대 안 늙어요. 정신은 16세, 17세쯤까지는 기억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20세쯤 가까이 되게 되면 이해력, 변별력 있잖아요. 그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넓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사귀게 되고요. 또 독서도 마냥 넓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30 가까이 되면 사고력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사고력이 얼마나 올라가는 거 잘 가꾸게 되면 80까지 다 가요. 내가 경험해 보면 90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나 늙었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내가 거기까지 키우질 않아요. 키우질 않으니까 그렇지. 키우면 난 사람 늙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나보다 8년 아래가 돼요. 그분이 장수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80 넘은 사회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80이 되면 다 장수했으니까 장수클럽이 됐어요. 근데 내가 안 나가니까요. 자꾸 나보고 나오라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부탁하니까 한번 나가야겠다 그래서 한번 나가봤어요. 저희 그 프레젠테 거기에서 서울신문 거기에 모임을 타게 돼요. 그 나갔더니 한 20여 명이 쭉 모였는데요. 가서 쓱 보니까요. 다 늙었어요. 나까지 여기 와서 늙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 나도 늙겠단 말이죠. 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가요.
백선엽 장군이 휠체어 타고 오고요. 여자분은 김남조 시인이 휠체어 타고 나오고요. 그렇게 도 안 늙었대요. 그래서 여기보다 나도 늙었다고 안 나고 말았어요. 늙을 필요가 없어요. 젊은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세대 차이가 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떠나요. 점잖게 자꾸 떠나려고 그러게 돼요. 근데 그래 나는 뭐이관에 좀 노력해서 해서 안 늙는다 말이죠. 안 늙는다. 미안합니다. 우리 서울대학의 전 총리과대 조완규 총장님이 97세거든요. 지난번에 그분이 중심이 돼서 뭐 원로들이 쭉 좀 모여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 뭐 다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 나오는 거 아니 늙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 그 말이죠. 사람을 안 늙게 한다고 말이죠. 그 살아보니까 다 욕심이 그거예요. 안 늙게 한다고.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제나 그랬거든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내가 아니거든요. 그럼 남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늙는 거하고 병하고거든요. 그 병은 할 수가 없고요. 안 늙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뭐 얘기하다가 대신 되는 늙들은 늙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았다가 말이죠. 슬그머니 내 자랑 좀 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요. 나 다음 주일에, 다음 주간에 지방에 들어오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연하러 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대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어린 애들하고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젊었으니까 하는 거지. 누구도 못한다고 말이죠. 가서 가연해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요새는 현대고등학교 갔거든요.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좀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는요. 고등학생들하고 학부 모아다가 다 모아놓고 가연해달라고 그래요. 그만큼 애들하고 가깝다는 게 민구원이 미안합니다. 내가 안 늙은 데가 아직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늙을 필요 없어요. 그럼 안 늙는 게 무슨 방법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항상 공부해야 돼요. 뭔가 배우는 걸 계속하는데 독서는 꼭 해야 돼요. 그거 안 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을 놓치게 되면 늙어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게 되면 안 늙어요. 그리고 좀 더 한 가지 부탁할 게 민구하니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좁게 살기 때문에 먼저 늙어요. 나와 내 직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넓게 살았기 때문에 활동 분야가 좀 길어요.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은 늙도록 일해요.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가만 보면요. 대학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은 정년되게 되면 대학을 잊어버려요. 내가 대학을 위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한 사람은 정년이 되면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근데 내 중요한 안비호 김태길 선생과 같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민족국가 위해래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정신적으로 늙지 않아요. 그래서 늙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쉬운 일이지만은 가급적 60이 넘으면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까 하는 계획을 꼭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요. 30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요. 65세까지는 직장에서 행복하게 일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내 삶의 의미가 느껴지는 거. 그거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거 가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60 넘어서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인가 한 가지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안 늙어요. 취미 활동 생각 안 늙어요. 얼마 전에 한배우 교수라고 고려대학의 정신학 교수인데요.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우리 담임반에 이건이라고 하는 그 애자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키 작은 친구 말이지 그랬더니 기억하시네요. 그래요.
제가 그 친구하고 함께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만났어요. 왜 왔나 그랬더니 그 이건군이 63세가 되니까요. 이젠 사회에서 떠나게 됐거든요.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서예를 시작했어요. 그 서예를 쭉 하고 나니까 이번에 광화문에서 서예 전시회를 하게 됐는데 나보고 좀 와달라 그래서 이제 인사차 온 거예요. 근데 키가 너무 작거든요. 아, 나보다도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자. 나이가 몇 살이었던가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아니 90 될 때까지 키도 못 크고 뭐 했어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60 넘어서 행복은 내 선택과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사는 건 그러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한 가지 않는 식건 명관이 후배들, 또 집에서들도 손주들, 후배들에게 뭔가 모범을 하나씩 보여주세요. 우리 애들 다 이렇게 거칠게 살고 싸우고 뭐 하는 거요.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좋은 은사 밑에 산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도산 인천 밑에 사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말이죠. 뭐든지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모범을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누구 후배들이 뭐 할 때 물건이 하여튼 걸음걸이 하나라도 시간 걸음걸이 하나라도 그래요. 결론을 말씀드리고서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쭉 산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생각하는데요. 90이 넘어서 그 춘천에 한림대학에서 저한테 무슨 상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주기로 결정하고 받으니까 뭐 다 결정이 된 거죠. 그 시상식에 참가를 했는데 교수님들도 갖고 의과대학 교수님과 의사님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상을 받고서 뭐 고맙던 인사를 해야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고 내가 무슨 좋은 업적을 남긴 것도 없고 또 남 못하는 무슨 직책을 맡은 것도 없고 내가 하늘 가만 보면 밑바닥에서 그저 이런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왜 상을 주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다고 그 민구관이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 것 같다고 말이요. 그림 받겠다고 말이요. 나는 제일 가난하고 건강 좋지 못하게 시작하고 또 일제시대를 살고 공산시대를 살고 어려운 시대 쭉 살아왔다고 애들도 많이 키우고 그랬는데 하나 얻은 결론이 있다고 듣는 거예요. 이 모든 고생이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한 고생이라고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다고 그래서 고생이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만큼 내가 행복하다고 지금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고생은 그건 고해와 같은 인생인데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라고 말이죠. 더 많은 그 뭐 큰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라고 그 사랑이 있는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니까 좀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만 있으면 도와줄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도와주잖아요. 왜? 그것이 마지막 행복이고요. 내 인생에서 보람이니까요. 그것이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니까 그렇게 좀 새로운 설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송촌은 제가 여기 이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입니다. 오니까 오래 바빠서 못 오던 가정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소물이 가정 같은 분위기인데 따뜻한 생각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성선문화재단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후배들, 일꾼들이 좀 많이 나와주시면 성천 선생도 좋아하실 거예요. 또 우리 자신들도 행복해지실 거고요. 좀 좋은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